지난 오늘 3지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3지대 아, 이야기. 3지대.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난 24일 날 이준석과 네. 그리고 양향자 의원의 이 뭐였죠? 뭐 한국의 희망인가? 네, 하는 네. 당이 이제 합당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워낙 네. 다 뭐 많았잖아요. 네, 네. 워낙 많아갖고 이걸 이제 조금 조금씩 합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양향자 의원하고 먼저 크게 갈등 없이 그 전까지는 골든타임 지났다. 빅텐트 싫고 나는 집이 좋다. 막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거리감 둘라 그랬는데 양향자 의원하고는 아주 쉽게 하마가 됐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쉽게 된 거죠? 양향자 의원이 실제로 현찰이 없으니까 그러죠. 혼자 들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쵸, 혼자 예. 들으면 되니까. 그리고 집은 나눠 먹기 할 게 없잖아요. 양향자 의원들은 자리를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한 자리가 한 자리가 굉장히 큰 거 같은데. 그렇죠. 당에는 뭐 주차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무슨 뭐 최고위원이라든지 아. 여러 가지 당직들 많이 있잖아요. 아,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예. 뭐 비례를 약속한 거 아니고. 아, 그것은 이제 차후의 문제겠죠.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더 이제 파이를 더 커지면은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현재 양향자 의원하고는 뭐 당을 만드는 기본적인 거 양향자한테 자리 하나 주는 거 이 정도만 해도 그냥 합칠 수가 있잖아요. 반면에 이준석도 얻는 게 많지요. 현역은 한 명 들어옴으로써 우선 기본적으로 나중에 선거하게 되면은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뭐 좀 10번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오늘 새로운 비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죠. 네. 아직 당을 만든 건 아니고 그리고 미래대연합 3인방 이 그 네. 당이 오늘 함께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건 뭐냐면 미래대연합에서는 박원석 같은 경우가 그 정의당 쪽에서 왔잖아요. 네. 공동 대표예요. 그런데 새로운 미래에는 지금 누가 대표로 나왔냐면 그 신경민 의원 여기는 국민소통위원장이거든요. 현재 그럼 그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네. 이낙연 대표가 개인적으로 개인기 있고 뭐 대선 주자였고 총리였고 그런 게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미래보다는 미래대연합이 훨씬 더 커요. 현역 의원도 3명이나 있고 근데 거기서는 대표 공동 대표가 나왔고 기자회견 하는데 여기서는 이낙연이 안 나오고 신경민 의원 그냥 공동 뭐야 이거 이제 국민소통위원장을 보냈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이게 이낙연 대표가 자기가 직접 나서서 뭐 협상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다. 나는 너희가 급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고 이제 비슷한 급의 사람들끼리 만나라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이거 자체를 보면서 네. 아 여기는 굉장히 힘들겠다. 이준석하고 이낙연하고 가장 큰 그 상대일 텐데 네. 이게 서로 안 맞을 것 같아요. 이 딱 모습을 보니까 원래 여기는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나왔어야지 당과 당인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닌가요? 이제 여기 그러니까 아직 이제 창당이 안 됐으니까 창당이 안 됐으니까 공동 창당을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창당 실무자들끼리 만나라. 뭐 이런 의미예요. 실무자? 예,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 대표인데 그래도.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네. 보면서 네. 아, 이게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다 서로 생각이 들었고 재밌는 거는 네. 그래서 당명을 어떻게 만들었냐. 같이 하게 해서 개혁미래당으로 하게 됐어요. 개혁미래당. 이준석은 개혁신당이죠. 네. 그래서 바로 이준석이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네. 굉장히 노골적으로 올렸어요. 생각이 비슷한 분들끼리 모이는 것은 언제나 축하합니다. 개혁신당이 출범해서 개혁을 화두로 삼아서 이슈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미래대연합, 새로운 미래가 합쳐져서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중국집에 전화기가 두 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 신장 개업한 중국집 이름 조금 알려서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기 있으니까 우리 이름 갖다가 지금 쓰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막 비판을 세게 했어요. 우리하고 니들하고 다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 사실 앞으로 근데 합당을 할 거면은 헷갈리지 않게 개혁 들어도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세게 비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근데 이준석도 이름을 따라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용해인 중심으로 한 비례연합정당도 여기도 개혁이라는 이름 넣어서 당을 만들었거든요. 한다고 했거든. 근데 그거 자체도 이용하는 건데 왜 이렇게 경계를 하죠?
제가 볼 때는요, 이미 지분 싸움,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과 당이 합당을 할 때는 항상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지분. 지분. 지분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 5대 5로 하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 당 대표도 공동 대표로 하고, 최고위원도 5대 5로 나누고, 지역위원장들 있잖아요. 당직들 뭐 이런 것들도 다 5대 5로 나누거든요. 이게 지분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예요. 합당을 할 때는. 근데 지금 이준석하고 양양자하고 합당할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쪽도 이낙연하고 이제 뭐 3인방 네. 이쪽하고 합당할 때도 그게 지금 그거 가지고 싸움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근데 쉽게 합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준석과 이낙연 합당. 이쪽에서는 지분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1대1로. 예, 1대1로 지분 싸움이 되는데, 몇 대 몇으로 과연 지분을 서로 가질 것인가, 이 싸움을 하거든요. 대신에 이준석은 아마 5대5로 하자고 하면 안 할 거예요. 왜 너하고, 우리하고, 너하고 똑같이 나누냐, 우리가 파이가 훨씬 큰데, 우리 니들이 현체를 뭐 하냐, 현역은 몇 개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걸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 싸움 줄다리기를 계속 할 거예요, 지금 당분간은.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웃겼던 게, 처음에 이낙연 대표 탈당하고, 사위원 탈당했을 때, 왜 처음부터 같이 안 하냐. 처음부터 같이 할걸 생각했는데, 같이 안 했거든요. 그러다 결국 지금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원래 처음 목적은 서로 각자 지분을 요구하려고. 그러니까 당이 많았잖아요. 양양자, 이준석, 금태섭, 여기 또 3인방, 이낙연 대표. 같이 들어가갖고, 다, 하나씩 얻으려고 한 거지. 그렇죠. 근데 이준석이 볼 때는 황당한 거죠. 맞아요. 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요구하고 뭐 골든타임 지났다 같이 안 한다 나오니까 지금 와갖고 이제 하나로 뭉쳐갖고 야 그러면 1대1로 한번 붙자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자기들끼리 좀 이제 친소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먼저 이제 손을 잡아가지고 파일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5대5는 하지 않는다. 이준석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합당을 할까요? 합당은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힘들다라고 판단할 때는 할 거예요. 독자적으로 생존해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럼 뭐 합당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독자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 어차피 합치하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합당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준석 신당 쪽에서는 이낙연 그리고 아까 개혁 미래당 같이인 뭐 그쪽 당에 대한 쓸모가 뭐가 있을까? 현역 의원이 3명 있다는 거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근데 현역, 지지율이 나올까요 거기서도? 근데 현역 의원 3명은 이준석 같은 경우 굉장히 커요 지금. 현역 의원 3명이 크고 뭐 지지율도 둘이 합치면은 뭐 1%라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굳이 합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지분을 많이 주고 그쪽에 잡아먹히듯이 들어갈 수는 없는 그렇게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합쳐갖고 지지율이 많이 오르면 모르겠지만 정말 조금 오른다면은 이것 때문에 의석수를 한두 석이라도 주는 거는 사실 너무 손해잖아요. 차라리 지지율 이거 그냥 버리고 나 혼자 하면 낫지.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독자 생존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당이 이제 공천 과정 속에서 막 현역 의원들이 많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막 10명 이상 이렇게 되는 자기들 이준석 독자적 당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면은 뭐 버티기겠죠. 지금 전화가 엄청 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 50명 날린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전화가 안 왔는데 지금 전화가 엄청 온대요. 그때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현역 의원들이 전화를 엄청 한대요. 그럼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 틀어질 거예요 아마. 이게 현역 의원이 자동방으로 한번 10명 이상이 막 와가지고 막 큰 당이 됐다. 네. 그러면 이낙연이 굳이 손잡을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현역 의원이 필요해요. 이준석은. 아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이게 방송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에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회수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딴 데서는 방송이 많이 안 돼요. 뭐냐면 정동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전주에서. 이제 본인 지금 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이낙연 쪽을 좀 비판하면서 본인이 이제 친명 쪽으로 탁 이렇게 하려고 그래. 내가 이재명을 지키겠다. 막 그런 식으로 또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내용이 뭐였냐면 이낙연 탈당파들이 호남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그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본인이 예를 든 거예요. 최근에 지난 주말에 이낙연 대표가 전주를 방문했는데
전주 콩나물집밥에서 전주가 콩나물집밥이 유명하잖아요. 어, 그렇죠. 전주 콩나물. 냉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냉대를. 그러면서 손님들이 아침부터 재수 없는 일이 됐다고 말할 때 심하잖아요. 말하는 분도 있었고 별씨를 내달라고 요구하는데 거절당하는 수문을 바꿨다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낙연 대표, 이낙연 측에 대한 호남의 반응이다라고 비판을 막 해요. 실제로.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 같기도 해. 그러면 이준석이 볼 때는 아 그럼 이낙연 대표 쪽하고 손 잡아봤자 뭐 현장 의적 3명 메리트가 있는데 그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채워지면 여기는 뭐 아무 쓸모가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이 네. 제가 이제 지하철 앞에서 이제 캠페인을 이렇게 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피켓 들고 이렇게 있는데 네, 네, 네.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오셔가지고 앞에 와서 이낙연 대표, 전 대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쌍욕을. 어,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 민주당에서 뭐 총리도 하고 뭐 당대표도 하고 뭐 대선 후보도 나왔던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당신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고 제가 이게 편말에 제 피켓에 적혀 있는 게 당신과 민심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써졌잖아요. 아 어르신 저는 절대 그거 보십시오. 배신하지 않겠다고 써졌습니다. 맞다고 그러면서 근데 했던 얘기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랬으면서 한 20분간을 막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이대 대표 가면서 예 그분이 이제 호남 출신이세요. 호남 출신. 호남 출신. 호남 출신. 광진들이 호남 출신들이 꽤 있거든요. 맞죠. 예, 예. 이게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정서를 이제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호남 출신들이 호남에서 DJ 대통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가지고 정치인으로 커와가지고 전남 도지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 총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커왔는데 어떻게 그걸 배신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배신감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오히려 호남 분들이 더 배신감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인수한테는 뭐 메리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이 대선 주자급이고 그리고 사실은 호남 민심을 얻으려고 아마 이낙연한테 기대할 텐데 그런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더 이 조합이 이상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그 미래 대연합을 보면은 얼굴들이 그 3인방 플러스 정의당에서 나온 박원석이 있단 말이에요. 정의당이. 근데 언론에는 박원석만 나오지만 박원석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박원석과 같이 누가 나왔냐면 정의당의 배복주 부대표 예전에 또 나오고 근데 배복주 부대표가 누구냐면은 전장현 있잖아요. 예, 예. 전장현에 박경석 대표 많이 나오거든요. 이준석하고 엄청 부딪히고 싸웠어요. 그렇죠. 남편 부인이에요. 아 거기가 예, 예.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아직 금태섭은 안 나오지만 금태섭은 또 류호정 의원이랑 같이 해서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조합이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조합이에요. 그럼 이준석하고 배복주 부대표가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정치가 이렇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그냥 막 모여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자기들의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급급한 사람들끼리 이제 모이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도 이제 그렇게 모였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찢어지죠, 이제. 또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다가 또 찢어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정당 정치의 현 주소인데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모일 수 있느냐, 이게 뭐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무슨 정치를 할 수 있냐, 그리고 이게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지지율이 뭐 올라가는 정당을 만들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은데, 이준석은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정책 행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하고 대화에 거기서 매달려 있기보다는 자기 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정책 행보를 빨리 뛰어들잖아요. 네. 아주 빠른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각 세대별로 갈라치기 하고 맞아요. 예. 이러면서 자기 이제 지금 뭐 계획신당인가요? 여기에 네. 이제 지지율을 올려야지만 이 사람들은 자동으로 그냥 고개 숙이고 들어오니까 그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대화에 이제 지분도 나눠먹기에 얽매이지 말고, 당연히 우리는 정책 행보하고 지지를 올리겠다. 이 사람들 자연스럽게 들어올 거야. 근데 이준석 씨 정책 행보가 네. 사실은 지금 개혁미래당 하고 또 잘 안 맞아요, 사실은.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당원에 본인들을 보수라고 딱 규정을 했어요. 근데 요즘 이쪽은 보수도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계속 시간 끌면서
지금 개혁 미래당에서는 빨리 합당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이준석은 계속 시간을 끄는 게 그 지지율을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지율 얼마나 나오는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석, 아니, 설 전까지 지지율이 안 나오면 저는 합당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농후하죠. 네. 농후한데, 거기에 아까 말했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현역 의원이 이준석한테 붙어주면 진짜 합당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에 현역 의원이 지금 필요해요. 필요하죠. 이준석은. 그것 때문에 합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좀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은 상황을 더 봐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상황을 봐야 되는데, 교수님은 합당하는 쪽으로 그래도 조금 방점이 있는 거고, 저는 안 한다 쪽으로. 아, 그럼 이러면 또 게임이 되겠네요. 한번 설날을 전후로 해서 한번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부끄러운 거는